특수각의 직각 삼각형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각이등 분선, 도형의 달몸과 달몸비,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색칠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만 알면 어려운 고난도 평가원 문제였지만은 중학교 수학, 중학수학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변의 길이 3이라고 했고 변의 길이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도라고 하는 특수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요. 이렇게 현을 그어보고 이렇게 현을 그어봤더니 이 영역은 이 영역과 같습니다. 왜? 원주각이 30도로 같기 때문에 이 활골의 모양은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대형은 밖에 원 밖에 있는 놈과 활골로 된 것을 이 삼각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다리꼴에서 비껌친 이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은 D1, C2도 연결하면 삼각형 3개로 토막이 나는데 이 세 삼각형은 높이가 다 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은 사다리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 밑변 길이, 이 밑변 길이, 그 다음 이 밑변 길이를 찾아냈다면은 요놈 길이 합분의 4가 이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 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도형에서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그걸 몽땅 다 더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거예요. 네, 이런 밑변 길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밑변 길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밑변 길이를 구해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계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삼각형 넓이 가장 기본의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높이를 걷는가 하면 이 각의 크기를 알잖아. 그런 다음 저 삼각형 넓이를 곱해주면 구하는 답이 바로 한 줄에 완성이 됩니다. 굳이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중학교 수학으로만으로 해결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계산은 무엇인고 하면요. 내가 2였죠. 내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1입니다. 나 이 길이는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예, 2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B1, C1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수학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백까지 외워봤자 그 암기한 사람은요. 공식 똑같이 물어보지 않으면 활용 못합니다. 각이등 분선의 공식 저 못 외웁니다. 진짜요? 아니, 외워요 사실은. 자, 각이등 분선입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밑변 길이의 비율하고 같죠? 왜? 높이가 공통이잖아. 각이등 분선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밑변 길이 3, 요놈에다 사인하면 높이, 사인하면 높이. 예, 높이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같은 각의 빗변이 같은 것에 사인이니까. 따라서 3대 2, 3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 이 길이는 루트 7에 3대 2니까 5분의 3 루트 7이요. 5분의 3 루트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분의 2 루트 7이 나왔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놈은 말이야. 잘 봐봐. 전체 이 삼각형에서 밑변 길이가 루트 7이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분명히 AAAAAA 닮음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축소된 비율을 찾아내면 되죠. 내가 3이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가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방식으로만 제가 해결을 할게요. 선생님, 이거요. 길이가 이와 같이 나왔죠? 예. 전혀 제가 다른 거 이용 안 했지, 완전히. 그럼 나도 길이가 같습니다. 왜? 원주가 이 같잖아. 그러면 나 이 가게 크기가 이 가게 크기가 같아요. 왜? 중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60도, 60도입니다. 오, 그래.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은 이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뭐 다 해결을 할 수 있네. 예예. 그런데 쌤이요, 좀 닮은 비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 그래. 잘 봐. 이 길이는 얼마인지 알았지? 예. 5분의 2 루트 7이고요. 나는 5분의 3 루트 7입니다. 자, 작은 삼각형에서 이 각을 X로 표시하고 이 각은 60도였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X이고 60도, AAAA, 닮음이죠. 그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나왔죠. 내가 3, 내가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축소되었는지 축소된 비율이 나왔죠. 예, 3인 것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된 비율이요. 5분의 루트 7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루트 7에 대응하는 변이 바로 이 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5분의 7이 되고요. 전체 3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는 5분의 8이 나옵니다. 이거 어려워요. 6평의 제일 까다로운 고난도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3인 것이 5분의 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으로 줄어든 비율이 얼마인지 나왔죠. 15분의 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루트 7이 15분의 8만큼 줄어서 이 길이는 15분의 8 루트 7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다리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없이 가더라도 이 빗금친 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이만큼의 비율이 될 겁니다. 어려운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설명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 중학교 방식으로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길이가 3이고 높이가 얼마? 예, 루트 3인 삼각형이므로 2분의 3, 루트 3, 오케이,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46분의 27, 루트 3이라고 해서 뭐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였는가? 지금 제가 보인 것이 중학교 수학 기초, 기본 내용으로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이등분의 성질, 뭐 원에서 선분사의 길이, 비율을 이용해서 복잡한 공식 덩어리를 가지고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